양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 천천히 뒤로 한번 가보세요. 만약에 아프면 스톱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표정 보니까 좀 네. 불편하신 것 같은데 몇 정도 되나요, 선생님? 이거는 7 정도 아픈 것 같습니다. 7 정도? 네. 아, 좋습니다. 뒤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세요. 그렇죠. 다시 돌아오고 아까는 이제 7이었는데 지금은 몇 정도 되세요?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아, 이 정도? 아, 이 정도? 오, 네, 확실히 덜 아픈 것 아,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아파요? 아, 오케이. 같아요. 네. 이거는 이제 대본이 없잖아요. 네네네. 대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100% 리얼로 진행이 되는 거였고, 선생님이 운동을 받고 난 다음에, 솔직한 그걸 말씀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. 아, 네네. 그 선생님의 현재 상태를 아, 네네.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일단은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할때 허리가 사실 3년 전까지는 괜찮았어요. 근데 작년 초에서 2년 전부터 그서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원래는 안 아팠다가 서 있을 때그 기립근 꼬리뼈 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리고 누웠을 때도 약간 그 등이 너무 과도하게 휘어진 느낌? 그래서 허리가 조금 많이 아픈 상태예요, 지금. 자, 우선 여기서 서 있는 직업이라고 하셨는데, 네. 얼마큼 서 있어요? 9시간을 일한다고 하면은 거의 7시간 정도로 계속 서 있어요. 아, 7시간을 서 있는 직업이다? 네네. 그러면 이 일은 언제부터 하신 3년 전에,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시작해서 거예요? 지금까지도 계속 쭉 하고 있는 그럼 3년 된 거네요? 상태입니다. 네네네. 그러면 이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아파진 아파진 거죠. 거라고 볼수 있네요? 네네. 오, 좋습니다. 그러면 서 있기만 해요? 아니면은 물건 같은 걸 들고 있어요? 맞아요. 서 있기도 하고, 아르바이트다 보니까, 그 네. 상자 같은 것도 살짝 들고, 막 무겁진 않지만, 옮겨요? 옮기는 것도 있고, 옮기는 것도 있고, 네네. 서 있기도 서 있기도 하고, 하고, 뭐 앉았다가 섰다가 되게 다양한데, 그래요. 대부분의 시간은 서 있는 것 아, 대부분의 시간 또서 있다. 좋습니다. 그럼 상담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자, 이게 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면은 그냥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. 지금 어떠세요, 허리? 지금 살짝 이 뒤쪽 부분이 좀 꺾인 느낌이 들어요. 꺾인 느낌? 자, 일단 통증은 지금 없는 건가요, 그러면? 살짝 불편해요. 살짝? 네. 근데 그 살짝이 애매하니까, 네. 자, 최대 통증이 10이라고 하면은 한몇 정도 될까요? 7 정도 되는 것 7이면 살짝이 아니신데? 선생님,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네. 7 정도의 불편감이 있다. 저처럼 이렇게? 그 네.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좌우로 꺾어보는 거죠, 허리를. 자, 이때, 스톱 해보시고. 자, 왼쪽으로 갔을 때 불편감은 한몇 정도 되는 거예요? 이쪽으로 갔을 때는 한4 정도 되는 것 아, 왼쪽으로 갔을 땐 4. 그럼 반대쪽. 6 정도 되는 것 오케이, 좋습니다. 양손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하시고, 천천히 뒤로 한번 가보세요. 만약에 아프면 스톱하시고, 다시 돌아오시고. 표정 보니까 좀 네. 불편하신 것 같은데, 몇 정도 되나요, 선생님? 이거는 7 정도 아픈 것 같습니다. 7 정도? 아, 좋습니다. 주먹을 꽉쥔 상태에서, 자, 그 다음에 시선은 10을 보세요, 10. 10을 보고, 자, 한번 당겨볼까요? 우선 가볍게. 다시 올리시고, 자, 보시면 당길 때 선생님 손목이 꺾여요. 손목이 꺾이지 않아야 돼요. 이렇게 일직선? 그렇죠, 지금, 잡아볼까요? 좀더 이렇게, 좀 더. 그렇죠, 좋아요. 이렇게 일직선. 자, 그 상태에서 10을 보고, 땡기고, 다시 돌아오고. 배에 힘 들어가는 게 느껴지나요? 살짝 느껴져요. 그렇죠. 우선은 좀 무리하게 하진 않아요. 아주 가볍게. 그리고 이제는 당기면서 숨을 내쉽니다. 후, 입으로 후, 다시 마시면 돌아오고, 서 있을 때, 잠깐 수도? 서 있을 때 둔부에 힘을 줘야 돼요.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, 내가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좀 조이고 있는, 딱 조이고 있어야 돼요. 엉덩이를 쫙 조여놓고, 다시 내쉬면서 당겨볼까요? 그렇죠. 돌아오고, 한네번 해볼게요. 후,
아주 좋습니다. 자세 좋아요. 둘, 두 번 남았어요. 후. 그렇죠. 마지막 한 번에서, 여기서 5초 버티기. 5, 4, 3, 2, 1.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. 제가 선생님의 근력과 뭐 이런 건 하나도 모르잖아요. 네. 좀 물어보면은, 지금 이 동작, 네. 운동 강도 상중하,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? 하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하 정도? 네. 그 다음에 이 동작 했을 때 허리 불편했어요? 안 불편했어요? 이 정도 불편하긴 한데, 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이 정도 불편했다? 네. 아, 오케이. 봐봐요. 당겼죠? 네. 그 다음에 살짝 앉아요. 살짝만. 네. 다시 일어나서 피고. 어. 제가 범위는 정해드릴게요. 우선은 동작만 이해하시고. 땡. 그죠? 좋아요. 더 꽉 치시고. 네. 그리고 지금 팔꿈치가 몸통까지 왔잖아요. 네. 여기까지 오면 돼요. 딱 좋아요. 아, 더 네. 뒤로 빼지 마시고. 자, 그 다음에 앉아볼까요? 살짝. 골반 뒤로 빼면서. 그렇죠. 팔꿈치 더 땡기고, 더 땡기고, 더 땡기고. 그렇죠. 다시 일어나면서 팔꿈치 동시에 피고. 시선은 계속 이쪽 좀 위를 봅니다.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후. 일어났잖아요. 일어났을 때 엉덩이 조이기. 아, 네. 조이기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당기면서 팔 좀 더, 그렇죠? 좋아요. 일어났을 때 팔꿈치 펴고 앞으로 아주 뻗어주고 엉덩이 조이고, 그렇죠? 후, 그렇죠. 다시 돌아오고, 배 딱 잡아놓고 잡은 상태에서 좋아요. 자, 세 번 더 갑니다. 세 번. 후, 호흡하면서 올라오면서 엉덩이 조이고 팔꿈치 펴고 한 번 더. 그렇죠. 자, 잠깐만요. 지금 허리 아파요, 안 아파요? 지금 이 동작은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오케이. 네. 그럼 계속 두 번 마저 하겠습니다. 돌아오고. 자, 마지막 한 번. 돌아오고. 오케이. 잡으시고. 자, 아직 하지 마시고. 네. 이 오른쪽 다리 더 바깥쪽으로. 그렇죠. 최대한 넓이.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. 그리고 이 손은 허리. 되시고. 체중은 이제 요 발에 체중 실으시면 돼요. 네. 좀 거의 90%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. 자, 그 상태에서 당겨볼까요? 당기고, 돌아오고. 전체적으로 한 발자국 뒤에서 해볼게요. 전체적으로 한 발자국. 좋아요. 텐션감 있게 하려고. 체중 여기 실리고, 그렇죠. 다시 돌아오고. 그러면은 왼쪽 등부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지나요? 네. 자, 한번 당겨볼게요. 후, 내쉬면서 후. 시선 너무 바닥 보지 마시고, 다시 내쉬면서 후, 허리 라인 살리고, 좋아요. 발에도 힘을 딱 주고 있어요. 발에 힘을 딱 주고, 그렇죠. 다시, 돌아오고, 한 번 더, 후, 그렇죠. 발꿈치 폈다가, 이제 한 번 더, 후, 다시 돌아오고, 일단 바로, 자, 물어봅니다. 네. 일단 선생님 그 강도를, 상중하. 중 정도 되는 거. 아, 중? 오케이. 네. 다시 돌아오면서 땡기고 뒤로 가면서 팔꿈치 펴고 다시 내쉬면서 후. 좋아요. 들어갔다가 후. 뒤로 갈 때 체중에 다 이동해 버리면 안 돼요. 그래서 체중 여기 실려 있는 거예요. 다시 후. 체중 그대로 있고 살짝만 터치한다는 느낌. 돌아오면서 후. 자, 두 번 더. 두 번만 하고 바꾸겠습니다. 후. 시선 떨어집니다. 갔다가 다시 후. 오케이. 살짝만 뛰어볼까요? 후. 다시 다운. 그래서 이건 힘드니까 오래 안 버티고 한 3초 정도만. 네. 계속 밀어내고. 자, 뛰어보세요. 1, 2, 3. 내려놓고 이걸 6번 할 겁니다. 자, 1, 2, 3. 내려놓고 다시 올려서. 그렇죠. 공 딱 조이고 1, 2, 3, 내려놓고. 네 번 남았어요. 그래서 밀어내고, 하나, 둘, 셋, 내려놓고. 자, 세 번 남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내려놓고. 두 번 남았어요. 하나, 둘, 셋, 내려놓고. 자, 마지막 한 번. 조이고, 3, 2, 1, 오스케. 자, 팔꿈치 한 번, 한쪽만 접어보세요. 이때 이제 여기가 몸통 돌아가면 안 돼요. 다시 눌렀다가 팔꿈치 다시 접어보세요.
바깥쪽으로, 이쪽으로, 이쪽으로. 그렇죠. 몸 돌아가지 않게, 돌아가, 그렇죠. 여기 안 돌아간 거예요. 아. 다시 누르시고, 후. 팔꿈치 떼고, 지금 돌아가지 않게. 그래서 조절하면서 누르고, 후. 반대쪽 해봅니다. 팔꿈치 접으면서, 뭐 오른쪽에 체중이 실리겠죠? 그렇죠. 다시 후. 그렇죠. 해서, 척추 일자 유지. 다시 내쉬면서 후. 고개 살짝 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스톱. 어? 턱은 좀 땡기고. 좋아요. 접었다가 다시 내쉬면서 후. 자, 익숙해졌죠? 네. 자, 일단 눌러보세요. 누르고, 다리만 떼어볼게요, 그냥. 아직. 다리 하나만 살짝, 뻗는 거예요. 많이 올릴 필요 없어요. 왜냐면, 뻗는데, 골반에 돌아가면 안 돼, 이번에. 네. 골반에 돌아가면 안 되고, 다시 내리고, 반대쪽 다리 한번 올려보세요. 그래서 무릎 쭉 펴볼까요? 쭉, 이때 골반 돌아가지 않게. 좋아요. 다시 돌아오고, 그렇죠. 뻗어보세요. 후, 그렇죠. 뻗은 상태에서 다시 뻗어보세요. 골반 올라갑니다. 버티기. 다시 돌아오고, 두 번 더. 그렇죠. 고개 떨어집니다. 떨어지지 않게. 다시 마지막 한 번. 자, 버티기. 골반 올라갔어요. 3, 2, 1. 다시 돌아오고. 자, 반대쪽 다리 바로 한번 해볼게요. 반대쪽 다리. 구멍 올라가자. 좋아요, 좋아. 딱, 잡으셨네, 스스로. 돌아오고, 다시, 버텨야 돼. 버티기. 버텼다가, 다시 돌아오고, 좋아요. 두 번만 더 해볼게요. 두 번만 더. 그렇죠. 여기 좀 밀어내시고, 계속 바닥 밀어내고, 자, 마지막 한 번. 그래서 버티기. 3, 2, 1, 돌아옵니다. 그렇죠. 일어나세요. 네. 손 떼는 건 안 했어요. 왜냐면은 다리 떼는 것도 좀 불안정해 보여가지고 우선 거기까지만 진행을 한 거예요. 네. 자, 지금, 허리 불편감이 있나요, 없나요? 아까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해요.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? 네. 아까 제가 7 정도. 네, 7이라고 네. 말했죠. 지금 한 3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요. 아, 지금은 3 정도? 네. 좋습니다. 이거 있죠? 이거 좌우 움직임.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? 그쪽도 하고, 그쪽도 하고. 요건 어때요, 선생님? 오른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거의 안 아프고요. 아, 오른쪽 내려갔을 땐, 거의 안 아프고. 네, 왼쪽으로 내려갔을 땐 한 1 정도 아프고. 1 정도? 네. 1 정도, 오케이. 뒤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세요. 그렇죠. 다시 돌아오고. 아까는 이제 7이었는데, 지금은 한 몇 정도 되세요? 지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 정도? 이 정도? 오. 네, 확실히 덜 아픈 것 같아요.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아파요? 네. 오케이. 겉보기로 봤을 때는 그 가동 범위도 되게 좁아 보이고. 맞아요.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척 하지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이 속근육을 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평소에 안 쓰는 근육들을 이렇게 써주니까 생각보다는 자극이 조금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운동을 사실상 안 하잖아요. 대부분 안 하죠.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을 평소에 잘 안 하시는데 허리 아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하면은 제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효과를 솔직하게 정말 본 느낌이 들거든요. 그래서 아프신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조이사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, 선생님.